기분이야? 좋아. 좋아? 우선 어떤 기분이야? 좋은 기분? 뿌듯해. 뿌듯해? 그리고 잠수함 승선하시기 전 기념사진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일행분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우도선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잠수함으로 승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마이갓, 나도 엄청 크다. 괜찮아? 오른쪽으로 오세요. 준이도 뒤로. 이제 해치까지 잠겼습니다. 내리실 분 못 내립니다. 네. 자, 성당하고 잠겼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숫자가 나와 있죠? 수심이죠, 그렇죠? 수심 게이지입니다. 각 코스마다 수심이 다 다릅니다. 내가 몇 메다까지 내려왔을까 궁금하실 테니까 확인하시면서 관람하시고 이제는 모니터 보실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모습만 보일 테니까. 앉아 계신 강남청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닷속 날씨는 어떨까? 저도 궁금합니다. 바닷속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육상처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건 아니겠죠. 바닷속 날씨는 뭘 말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렇죠, 시야죠. 얼마나 바다가 속이 잘 보일까 하는 게 바닷속 시야, 날씨를 말씀하는 건데 지금 내려와 보니 태풍이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닷속을 뒤집어 놓고 봤어요. 하지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물고기도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닷속 얘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물고기 한두 마리는 물고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시게 될 코스,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갑니다. 물고기만 죽어라 찍습니다. 나는 물고기만 죽어라 찍을 테야. 횟집 가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 얼굴이 함께 나올 수 있게끔 나와야겠죠, 사진님?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리가 비었잖아요. 어? 여기 맞는데? 했죠. 자기가 쓰면 여기서 먼저 찍으세요. 실패했다 싶으면 다시 옮기면 되는 거고. 물고기 바글바글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나라에서 국책 사업 중에 하나로 물고기 많이 증가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 큰다. 아, 이거 낚시 맛이라고 해요. 낚시 맛이라고 해요. 그죠? 아홉 톱 발이 왔습니다. 해집에서 안 받아요. 아쉽다고. 저 아는 누나는요, 우울증이 났어요. 남편분이 맨날 낚시만 하고 신나고 그랬어요. 변색을 잘하죠? 바위 색깔, 해초 색깔으로 눈 크게 떠도 차지랑 말라. 바닷속에 카메론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1m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금방 최고 수신이고요. 저희 잠수함은 몇 메다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감각노노만 들었습니다. 균형 잠수함은 몇천 메다까지 내려가죠? 모여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보인다 여기.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돼. 우리 산호초가 멀쩡히 다 되셔야 될 텐데. 자,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분홍색, 보라색. 아이고, 이쁜 산호초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 아니, 어디 간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네요. 지금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이상은 사라졌어요. 색깔 걸려있었거든요. 하얀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크기별 모양별 다 있었는데, 애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 웅크려 있네요. 얘네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풍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아직까지 펴질 않고 있네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태풍이 저희 코스를 다 쓰고 왔어요. 아름다운 산초를 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바다 모습과 바다 시야와 이쁜 산호초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 쓰고 갔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어. 아, 보니까 이제 믿으시겠어? 아저씨 거짓말 잘 하네. 여기. 원래 이쪽에서 잘 나오는데 얘가 이쪽에서 나오네. 태풍 지나가지고 가오리 애들이 얘가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자, 이것을 끝으로 잠수함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고 갔어요. 산호초도 그렇고 해초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저희는 항상 바다,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태풍이 아니기에 태풍의 피해로 인해가지고 코스가 좀 많이 망가졌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오시면 아름다운 바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봐봐. 어.